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해서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WHO의 그 발표, 그 저기 전후로 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제 미국 증시를 좀 살펴드리면 오전에는 하락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WHO의 그 기자회견에 있어서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나와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0.31%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장 초반에 그 부진한 그런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어제 6%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EPS도 6%,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일단 뭐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업들의 부진 그리고 그 미국의 2차 감염자 발생 뭐 이런 소식들에 의해서 그 공포감이 아직 살아 있으면서 그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그 WHO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 상승 전환한 계기들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WHO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들이 긍정적인 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그 WHO에서 여행과 교역을 제한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권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그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WHO가 그 각국에서 전문가들 다 통화정책에 의하면 뭐 거의 그 페드의 수준이잖아요. 그 WHO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여행과 그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안도감이 있었고.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저기 그 이야기를 했지만 WHO가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역이나 저기 그 사람들 이동은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데 안 갈 거예요? 간다고요. 가니까 이제 다른 데 돌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통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저기 그 W 규약에는 이게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약대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저기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실익은 뭐냐면 정보가 투명하잖아요. 출입국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밀입국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기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저기 이해를 하는 게 맞다. 네.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떨까요? 어떤가요? 네. 두 번째 좀 긍정적인 그 WHO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WHO가 그 WHO의 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네, 좀 그냥 네. 얘기 안 하려고요. 네. 읽기도 힘들어. 네, 네. 근데 그분이 중국에 이번 주에 방문을 하고 중국이 얼마나 확산 방지 그 메커니즘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봤는데 충분히 확산을 제한시킬 수 있는 캐파가 있다. 라고 판단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뭐 캐파라고 하는 거는 역시 저 뭐 진단 시약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던데. 예, 국내도 좀 그렇죠. 예,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해서 그 확진 판정을 내리기까지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한 이틀 걸려요. 네. 근데 간밤에 나온 뉴스 보니까 우리는 두 명 여섯 시간. 네. 6시간 만에 그 확진을 할 수 있는 시약을 만들어냈다고. 수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만 쓰게 되는 거고 이번 주말 지나면 이제 그 양산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수출도 가능한 수준까지 될 수가 있겠죠. 네. 아 요즘에 이거 참 공부한다고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렇고 예, 미국 증시의 또 그 종목들을 보면 종목들별로 조금 급등세가 아니면 급락세가 보인 업종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이 -6%, 마이크로소프트가 3% 정도 상승했고 애플은 좀 주춤했습니다. 그간 상승 모멘텀이 조금 그 다소
둔화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그 강세를 보였는데 1%대 강세를 보였는데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등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다 그 장 막판에 WHO가 그 발표를 하면서 또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금리가 또 덩달아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한 시간 사이에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4에서 1.6까지 그 6BP나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강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한 그 기업들 중에서는 EPS가 부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7%, 그리고 하지만 그 실적이 괜찮았던 기업들은 코카콜라, 테슬라, 그리고 몬델레즈 모두 다 주가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없었던 거죠, 간밤에는?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기업 실적들에 비하면 비교적 마이너하다고 생각해서 그 제가 조금 얘기를 준비 안 했는데, 어제 간밤에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네, 2.1%. 그러면 예상치에 그냥 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부합이었고 트럼프의 기대치는 부합하지 않았다. 왜냐면 트럼프는 트럼프의 10%겠지.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리고 또 좀 저기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WHO 자꾸 말이 틀려지는데 WHO의 비상사태 선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호재라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좀 태클을 당했고, 두 번째는 그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WHO의 사무총장의 발언, 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사태 선포한 이유들을 이제 그 보니까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건이 좀 취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저기 그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지 중국 때문은 아니다. 근데 그건 이제 왜 중국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이제 어제 이야기했죠. 네. 저기 그 사무총장들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이렇게 그냥 가십으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얘기겠지. 실제로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몇몇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그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네. 정말 믿고 싶은데. 네. 그래요.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뭐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게 반등세가 장 막판에 있었고 그리고 반등세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그 반등세는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경제적인 타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은 아직 좀 상승 탄력은 아직 제한적인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플로 때문에 조금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브렉시트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이 그날이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진행됩니다. 이거 브렉시트 하는 거예요? 브렉시트 되는 거죠. 그 EU에서도 표결이 가결됐고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도 가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영국 의회에서는 조금 오늘 긍정적인 정말 좋은 날이죠. 그러면 내일부터는 저기 그 영국 사람들 유럽 갈 때 비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아닌가요? 그 트랜지션 기간이 있다고 해요. 올해 말까지 트랜지션 기간이 올해 말까지 그 무역 정책을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민 정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 기존의 정책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왔기 때문에 그 큰 변동은 아직 뭐 패닉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드골 그 공항 들어갈 때 그 이미그레이션 앞에서 한 4시간 5시간씩 기다려 봐야지 아 이게 네. 브렉시트가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